부수님들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이것만은 꼭 해라. 쫙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.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10년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, 만 시간의 법칙. 네, 이제 진우션 앨범이 11년 만에 나왔거든요. 그 시기에 제가 나눔과 봉사에 집중했더니 그 나오기 전에 많은 아이들이 저를 사회복지사로 알게 됐어요. 진짜로.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죠. 맞아, 맞아. 거의 고수가 된 거예요. 맞아. 그렇죠. 그렇죠. 10년 동안 저는 공부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걸 했더니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달리기를 또 10년 동안 했어요. 달리기를 10년 동안 했더니 지금은 실제로 한 2만 명 나오는 대회 나가면 상위 1%, 한 100등 안에 들어가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연예인으로서기보다는 스포츠맨으로서 한 스포츠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됐어요. 모델이 됐어요. 퍼포먼스 부분에. 네. 그런 어떤 꾸준히 하나를 계속 파는 파갖고 거기에 어떤 고수가 된다면 그게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먼저 행복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자기한테 쓰고 자기한테 관대해줘야 되는 거죠. 아끼지 말고. 저 책을 뭐 어디 글을 봤는데 멋진 글. 인생은 책과 같다. 뭐 많은 페이지를 채워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행복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아요. 공연, 영화, 어제도 뮤지컬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누리고 여행하고. 그리고 세상에 한 번 왔는데 최현석의 요리를 경험 못하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? 이제 바꿨어. 근데 왜 3년이 나왔습니까? 네. 근데 왜 3년이 나왔습니까? 그래서 인간 최현석. 여러분들의 거야. 인생이라는 책의 페이지를 여러 가지로 꽉꽉꽉 채우세요. 그러면은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. 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. 전 올려야겠어요, 점수를. 네.